사원에서 약 40분쯤 더 외곽으로 달리자 형형색색의 논밭과 농장들을 만났다. 연중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로 온화한 고산 기후를 자랑하는 달라세는 최고의 특산품이 있다고 한다. 드넓은 밭에서 따사로운 햇볕과 서늘한 바람에 말리고 있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농부가 갑자기 커피를 발로 흘른다.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힘을 바짝 줘 커피를 골고루 뒤집기란 아주 어렵다. 이 많은 커피를 30분마다 뒤집으려면 결국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한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 생산을 많이 하는 커피 강국이다. 그리고 이곳 달랏에서 베트남 커피의 50% 정도가 생산된다. 달랏의 커피가 궁금해진 나는 커피 농장을 찾았다. 처음 보는 하얀 커피 나무의 꽃, 그리고 커피 열매가 신기하다. Not the coffee bean season. So right now they got the flower. After flower they got the bean. This is the young bean. This is just the young one. November, December, October. This is the time. Three months. So I saw you. This is the first one. The Robusta coffee. Robusta coffee. Robusta coffee. This is the flower. This is the second time. 로부스타 품종은 잎이 크고 열매도 빼곡히 맺힌다. Yeah, this is the Arabica tree. You see? This is. Yeah. Yeah, this is. They will be bigger than. 이에 반해 아라비카 품종은 잎사귀가 작고 열매도 일정 간격을 두고 조금씩 맺힌다. 달랏 지역은 이렇게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품종 둘 다 재배가 가능하다.